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묵희입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는데 저한테 또 하나의 문자가 날라왔더라고요.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그냥 안 끝날 것 같아갖고 뭐라도 남기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보라색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사이코같이 보이려고. 어쩌다 사건이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용겔문학이라고 글이 하나 올라와서 그 글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쩌다 사건이 이렇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글만 읽을 거예요. 지금까지 있던 글만 읽을 거니까 혹시라도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내용을 숙지할 수가 있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 건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신 분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이 글이 글로서 묻히지 않고 영상으로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 채널에서 이 내용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용실록입니다. 신규 복귀 사냥개를 위한 용실록. 서문. 사냥개의 입문과 복귀가 서로 달라 이전에 있었던 사건과 지금의 사건의 맥락 이해가 통하지 아니하기에 이런 까닭으로 고생하는 사냥개들이 개를 적응하려고 했으나 마침내 개념글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사냥개가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여이 여겨 새로 역사서를 편찰하니 사냥개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빠르게 진도를 따라잡게 할 따름이다. 이 내용은 이 사건의 서론, 처음을 시작하는 내용으로서 이 글을 읽기 전에 서막을 알리는 글입니다. 사건의 시초, 2023년 5월 27일 유익남 팟캐 3회차 출연한 용찬우. 제목, 개쩌름 팟캐스트 17회에서 전설과 같은 업적을 갱신함. 2023년 1월 14일 신년회동 용필남 팟캐스트 용찬우 채널. 2023년 3월 13일 용필남 팟캐스트 유익남 채널. 이 두 영상도 만만치 않은 전설을 남겼으나 이때만 해도 유야무야 넘어갔던 시기이다. 이유는 유익남 채널에서 올려진 영상은 유익남의 영향력이 크며 상대적으로 용찬우와 레드필 코리아는 이 당시 때만 해도 소위 말하는 학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용찬우는 이전에 용호수 채널로 20만 구독자까지 찍었지만 23년도 기준으로 채널이 정체가 되었다. 개쩌는 팟캐스트 17에 나온 발언 일부를 요약하겠습니다. 금비대하면 전직남은 다 죽어요. 팔 뒤로 안 가잖아요. 바디 프로필은 7, 80년대 성노동자 카달로그 정신과 의사들이 제일 자살 많이 하는데 누가 누굴 상담해 건방지게. 한글은 쭉정이잖아요. 발음 끼우잖아요. 쉬어가는 개그 요소로 똑똑한 연놈들은 매트릭스에 That's why I'm shine, I took ready one. 2017년도에 제가 만든 노래예요. 2023년 6월 12일 흑자 어느 날 쇼츠로 올라온 이 영상을 보고 용찬우 군비대 비하 발언을 보고 적용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흑자는 헬스 유튜버로서 어디까지나 합방 각을 잡고 자신의 캐릭터에 맞게 도발로서 상대방을 끌고 와 좋게 방송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5월 30일 조준호 씨와 조준현 씨와 합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도발에 걸려들게끔 멸치 새끼가 뭐? 오시던가? 라는 거친 발언을 사용을 합니다. 이 시기부터 흑자는 유익남 채널에 나가서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용찬우는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에 용세이 헬스하지 않는 어둠의 헬스라는 글을 집필을 합니다. 추가 댓글로 여유 있는 사람은 여유증이 있는 사람에게 화낼 필요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흑자는 이를 보고 얘 좀 친해 라는 마음으로 비읍 디귿 비읍 디귿 부들부들을 남기게 됩니다. 찬우는 이 비읍 디귿 비읍 디귿의 일종의 패배 메시지로 받아들였는지 맨날 흑딱인지 뭔지 영양 성분표 이상한 거 죽어 먹으니까 우울하고 다크하고 난 비판하는 겁니다. 제가 성공의 맛좀 보여드리면 안 됩니까? 라는 말로 흑자를 긁는 발언으로 댓글을 남기게 됩니다.
사건이 발달됩니다. 2023년 6월 13일 밤이죠. 흑자 정규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용찬우의 용세이, 헬스하지 않는 어둠의 헬스에 대해 해체 리뷰가 들어갑니다. 그나마 이때까지만 해도 합방각을 놓지 않은 상태였고요. 이 시기만 해도 흑탁 성분 표시가 잘못되어서 난리 난지 겨우 2개월밖에 지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차적으로 흑장미 사건의 여파도 남아있다 보니 흑자로서는 꽤나 심적으로 고생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물론 입장 표명과 사과 방송 이후 대처까지 진행을 꾸준히 해왔기에 여론은 제법 회복세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14일 용찬우 커뮤니티에 글을 남깁니다. 특유의 주어만 없음을 바탕으로 흑자를 유출 가능한 글을 남기게 됩니다. 용찬우가 남긴 커뮤니티 글에서 흑자로 유출할 수 있는 발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신의 몸 관리를 전혀 못하는 경우에도 건강과 자기 관리를 입에 담고 타인에게 조언할 수 있는 환경인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흑자는 2년 전과 다르게 몸 관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홍보 담당관님, 무급으로 고용하겠습니다. 흑자를 홍보 담당관이라는 대명사로 지원하여 주어만 없음을 표시했습니다. 우울증이 자진해서 걸리는 것과 몸 관리도 못하는 나태함과 그리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것. 흑자의 동생이 세상을 떠나자 한동안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빡빡하게 관리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운동은 짧은 시간 동안만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28일 흑자로그 2화에서 흑자는 통장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쉐보레 타오를 풀 할부로 질렀습니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화신이자 그 자체인 사람. 물론 흑자 방송 시청자들이 2030 나이대가 주류이기 때문에 게임, 스포츠 커뮤니티 드립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흑자도 이 주제를 좋아하기도 하고 직접 즐길 뿐만 아니라 방송 소재로 곧잘 쓰기도 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롤 드립이라든가 NBA 농구를 비롯한 각종 프로스포츠 DC를 필두로 한 최근의 밈들을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현실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상한 말투를 쓰고 온갖 열등감에 절어 오가작동하는 NPC로의 삶을 살고 있다. 찬우가 생각하기에는 흑자를 자신의 아래라고 생각을 하여 NPC라고 취급을 합니다. 지난날의 큰 트라우마로 인한 지금의 작고 우울한 세계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나 어린 시절의 학대 등등 이 모든 고통은 우리 주관이 만들어내는 고통이다. 흑자의 동생이 세상을 떠난 것에 의식한 문장을 작성을 하고 갑니다. 커뮤니티 글 작성 후에는 뭔가 걸렸는지 참고로 소설입니다 라고 해당 댓글로 남기게 됩니다. 2023년 6월 15일 흑자 정규 라이브에서는요, 14일에 올라온 커뮤니티 글 분석. 당연히 흑자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파악했기에 꽤나 화를 냅니다. 그래도 어디까지나 헬스를 주제로 용찬우를 끌어왔기에 꾸준히 헬스 이야기로 비판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흑자는 용찬우가 앤드류 테이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23년 6월 16일 흑자는 앤드류 테이트 관련 영상을 만들어 성공팔이 저격을 시작합니다. 이때는 용찬우의 저격이 아니라 그야말로 성공팔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같은 시기 용찬우는 사냥개들의 추천 명작으로 새로 유입되신 팬 여러분 환영합니다를 올립니다. 본격적으로 흑자를 주어만 없음이라 사정없이 비난하는 영상을 제작하는데요. 흑자를 주어가 없음이라는 표현으로 사정없이 비난하는 영상을 제작합니다. 특히나 이 당시에 용찬우와 엮인 사람은 흑자 한 명밖에 없습니다. 홍보 담당님 많이 하세요. 저는 더 강해질 겁니다. 이름을 계속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7일 흑자 성공팔이 저격 영상 2차 업로드가 됩니다. 2023년 6월 18일 용찬우 흑자에게 사과 메일을 발송합니다. 이를 1차 사과 메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흑자 레드필 코리아 관련 영상 업로드. 저격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얘 뭐지? 얘 가까운 내용들이었습니다. 2023년 6월 19일 흑자 성공팔이 저격 영상 3차 업로드를 시작합니다. 2023년 6월 20일 흑자 용찬우와 레드필 코리아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흑자 라이브로 환영합니다 영상을 리뷰를 합니다. 흑자 정규 라이브 도중 시청자 제보로 레드필 코리아가 같은 시기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1차 사과 메일을 받은 흑자는 처음에는 얘가 미안한
남긴 미안한가 보네 라고 생각을 했으나 천천히 읽어보니 레드필의 돌발 행동으로 보인 것을 파악합니다. 나 네 동생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 그럼에도 널 포용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오자 사과문이 아닌 사과문이라 쓴 것을 파악하고 이게 사과가 맞나? 라고 라이브 방송에서 밝히게 됩니다. 레드필 코리아는 자신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용찬우가 공격을 당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WWE 아니야? 찬우씨는 잘못이 없어. 흑자일스?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흑자가 유일남을 공격한다고? 금수만도 못한 사람. 참고로 이 시기에는 흑자는 유일남을 공격하지 않았기에 레드필 코리아의 허위사실 발언이 나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환영합니다 영상을 분석을 합니다. 이 시점으로 흑자는 용찬우에 대한 전면전을 각오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오후에 용찬우의 거짓말 영상이 업로드가 됩니다. 이때부터 레드필 코리아 마이너 갤러리에서 용찬우 관련 이야기가 발화되던 시기였는데요. 라이브 방송에서 용찬우, 레드필 지지자와 토론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를 하였습니다. 거진 지지자 코스프레 또는 어그로꾼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흑자도 레드필 코리아 마이너 갤러리를 보면서 용찬우의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레드필 코리아 마이너 갤러리의 한 갤러가 한자 에센셜 500의 저자 소개로 쓰여진 박경섭 씨를 용찬우의 아버지인지 추측했고 검색하여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023년 6월 24일 흑자는 여전히 성공파리들을 저격합니다. 용찬우 저격에 총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25일 용찬우 커뮤니티 글 작성하고 댓글로 오히려 용서를 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남깁니다. 2023년 6월 26일 용찬우 2차 사과 메일 발송. 흑자는 용찬우의 1차 사과 메일에 대한 정규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흑자는 긴급 라이브 편성으로 용찬우 DC 위키라는 과거 발음을 모아서 컨텐츠로 방송을 합니다. 2023년 6월 27일 흑자 라이브 방송에서 용찬우에게 2차 사과 메일을 받았다는 것을 시청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1차 사과 메일과 유사한 사과문이었기에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자는 구절이 1차, 2차에도 있음에도 흑자는 방송에서 보자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여전히 용찬우 관련 과거 발음 모음을 컨텐츠 방송으로 풀어냅니다. 2023년 6월 28일 용찬우 자기개발 영상 업로드. 이 당시 공격받는 입장이라 마녀사냥을 당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흑자, 용찬우, 레드필 코리아 관련 영상을 업로드를 합니다. 2023년 6월 30일 레드필 코리아 마이너 갤러리에서 용찬우의 학력에 대한 의심이 생겨납니다. 뉴햄프셔 졸업이 아닌 뉴햄프셔 대학교로 단기 2년 유학하여 학점을 수료한 것으로 의심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사건의 심화 과정인데요.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두 번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일 레드필 코리아는 시즌3 준비를 한다며 잠적을 하게 됩니다. 흑자 라이브 방송에서는 레드필 잠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023년 7월 3일 흑자 정규 영상으로 용찬우의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비판을 하고 만듭니다. 2023년 7월 4일 레드필 코리아 마이너 갤러리에서 찬우의 아버지인 박경석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박경석의 세상 보기를 찾아냈고 이를 계기로 해당 채널에 방문하여 영상 댓글로 당신 아들인 용찬우가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으며 현재도 사고를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알았다면 왜 제재를 못했는지 제재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물론 DC이기에 어그로꾼의 난입이 있었으나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박경석 씨는 이 시기로 키보드 워리어 길에 오르게 됩니다. 흑자 라이브 방송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탐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정중하게 찬우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재를 해달라고 메시지를 알립니다. 2023년 7월 5일 흑자 용찬우를 저격한 이유라는 정규 영상 업로드를 만듭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용찬우의 금비대 비하 발언을 기점으로 과거에 사과하지 않는 일을 언급하며 현재 너는 잘못을 많이 했기에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조언을 합니다. 흑자 레드필 코리아 관련 영상을 업로드를 합니다. 이전부터 용찬우와 반대 성향으로 보인 레드필 코리아가 왜 찬우와 친해졌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2023년 7월 6일 흑자 라이브에서 찬우 아버지인 박경섭 씨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박경섭 씨의 과거 발언이나 댓글 관련으로 방송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현재 용계의 닉네임
사냥개가 탄생을 합니다. 2023년 7월 8일 박경서 씨 흑자에게 혓바닥 살인죄라는 명목으로 언론 보도 공문은 날립니다. 박경서 씨 레드필 코리아 마이너 갤러리를 폐쇄할 움직임을 보입니다. 흑자는 라이브로 왜 이를 키우냐라고 알리게 됩니다. 흑자 용찬우가 비난한 정신과 의사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합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참전의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때입니다. 2023년 7월 10일 흑자 박경서 씨에게 혓바닥 살인죄라는 듣도 보도 못한 기이한 고소를 당합니다. 이에 대한 라이브 방송으로 입장을 전달하며 2023년 7월 12일 정규 영상으로 살인죄 고소당한 것을 말하며 잘못되었음을 말합니다. 흑자 용찬우의 지난 발언을 보고 아버지의 영향력이 있지 않았나라고 영상을 업로드를 합니다. 2023년 7월 13일 흑자 라이브 방송으로 찬우가 썼던 나의 유서를 보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살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찬우에 대해 흑자는 불쾌감을 가집니다. 참고로 흑자는 자살 관련 발언은 발작 버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흑자 동생이 바로 생각이 나기 때문이죠. 흑자는 나의 유언을 처음 볼 때 혹시나 찬우가 정말로 자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2023년 7월 15일 흑자 라이브 방송에서 찬우가 과거에 시가를 거꾸로 피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년의 과거에 비하면 솔직히 논란 측에도 안 끼는 사소한 착각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2023년 7월 16일 용찬우 나의 입장 커뮤니티에 게시를 하고 영상을 업로드를 합니다. 나의 유언이라는 자살 암시 글은 소명을 다했다며 삭제를 했다고 알립니다. 즉 자신의 죽음을 도구로 썼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박경서의 세상보기 채널을 삭제했음을 알립니다. 찬우는 자신의 아버지가 하는 키보드 배터리 노년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후 나의 입장 영상은 용호수 채널에서 내려가고 실내 담당관 채널로 옮겨집니다. 물론 잊혀질만 하자 실내 담당관에도 올려질 영상도 내리게 됩니다. 2023년 7월 17일 용찬우 실내 담당관 채널을 개설을 합니다. 흑자 라이브 방송에서 나의 입장 영상을 리뷰를 합니다. 2023년 7월 18일 용찬우 전정환 코치와 팟캐스트 영상이 올라옵니다. 흑자 라이브 방송에서 전정환 코치가 출연한 팟캐스트를 리뷰합니다. 이일준 선생님이 참전을 합니다. 2023년 7월 20 한창 용결에서 파우치 카피를 비롯하여 찬우의 도용 관련 이야기가 나돌았고 흑자도 이를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2023년 7월 22일 헬로우키가 흑자일스 용찬우 간의 싸움을 알게 되면서 용찬우가 예전에 영상업계에 있을 적에 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냅니다. 이 시점으로 각종 영상업계 종사자 유튜브 채널에 용찬우의 과거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언급한 유튜브 채널에는 프로 댓글러 현재 삭제가 되어 있고요. 마랑 그리고 여러 영상업계 사람들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2023년 7월 21일 흑자 유튜브 채널 경고를 1회 적용됩니다. 용찬우가 저작권 관련으로 신고를 넣게 됩니다. 흑자 유튜브 코리아 측과 연락을 하여서 회의를 합니다. 2023년 7월 25일 흑자 라이브 방송으로 나르시시즘에 대한 공부 및 용결 탐방을 합니다. 용찬우의 한글 비하 발언을 이야기를 나눕니다. 7월 27일 편집 영상으로 신남성연대, 카라큘라, 크로코다일, 엄태웅을 언급하며 이들을 끌고 오지 말라고 간절하게 조언을 합니다. 7월 29일 흑자 라이브 방송으로 레드필 코리아 영입을 제안을 합니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흑자는 레드필 코리아에 대한 악감정은 없었으며 그냥 찬우와 엮인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레드필 이론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당시 레드필 코리아 영입 조건은 이렇습니다. 월 300 보장, 흑자 편집자의 기본급에 해당합니다. 채널 운영 마음대로 한다. 흑자 영상을 자료로 써도 됩니다. 상황극 때 좋은 역할을 제공을 합니다. 상당 컨텐츠 때 지식인으로서 대우를 합니다.
흑자 1대1 PT, 단 촬영하며 비포 애프터를 찍는 걸로 제안을 합니다. 용필남 중에 유익남은 제3자의 위치였으나 언제부턴가 찬우를 옹호하고 흑자를 나쁘게 보는 미묘한 영상을 업로드하였다는 것을 시청자 제보를 받고 대체 뭐냐라며 빠른 시기에 해명하지 않으면 공격 범위에 넣겠다고 말을 합니다. 참고로 흑자는 유익남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귀한 인맥에 꼽을 정도로 좋게 봤습니다. 특히나 가장 힘들 적에 위로를 해줬기에 찬우와 레드필 코리아에 엮인 걸 알면서도 언급을 따로 하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7월 사이에 일어난 소소한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차루는 실내 담당관 채널에서 자신의 논란거리 중에서 그나마 해명이 쉬운 것을 커뮤니티 글에 게시를 하고 해명이라기에는 약간 애매한 글이라 사장께들은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뉴 햄프셔 졸업 관련으로는 성적표만 올렸고 시가 논란의 경우에는 사진의 논란과 영상과 다른 브랜드의 시가 게다가 달라진 시가샵이 문제이며 거꾸로 피든 말든 상관없다라며 일축을 합니다. 레드필 코리아 인스타 뒷계정이 발각이 됩니다. 옌뱅 무른도온이 따로 없네 라며 너무나도 없어 보이는 사진과 인스타로 게시물을 발각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사냥개들 사이에 무릉도원 챌린지 무릉도원 밈이 생겼고 꼬릉도원이라는 밈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사건의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사건의 절정으로 가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1일 유익남 흑제의 부름으로 곧바로 오송 흑제궁에 입성을 합니다. 용기를 사냥개들은 유익남에게 그간 해온 논란이나 잘못 용찬우 레드필 코리아에 대한 질문지를 취합합니다. 흑자 라이브 방송에서 유익남을 옆에 세워 용결에서 작성된 질문지를 보며 하나씩 물어보면서 잘못된 것은 사과하고 질문이 있다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사냥개들은 유익남의 빠른 대처와 사과를 통해 얘가 모자른 것 같은데 사과했으니까 인정을 하자 라는 분위기로 전환이 됩니다. 이후 유익남과 흑자는 용결 밈을 보며 웃으면서 잘 마무리가 됩니다. 2023년 8월 3일 흑자 혓바닥 살인죄 고소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각하가 나옵니다. 2023년 8월 5일 흑자 라이브 방송으로 용찬우 과거 발언들을 모음으로 방송을 합니다. 2023년 8월 7일 흑자 정규 영상으로 혓바닥 살인죄에 대한 고소에 대한 자기의 심정을 말하는 영상을 올립니다. 8월 8일 구제역 채널을 통해 용찬우 측에서 토론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흑자 토론에 수락하겠다고 밝힙니다. 흑자는 라이브 방송으로 자신이 어떻게 토론을 할지에 대한 전략을 말을 합니다. 흑자 용찬우가 왜 구제역을 통해서 토론을 하자고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집니다. 이미 흑자는 최초부터 유익남 채널에서 하자며 합방각을 대고 있던 사람이었다. 거기다 구제역과의 토론 제안 이전에 과거 용찬우가 출연한 더 솔루션의 진행자인 장희영 아나운서와 전화통화를 하며 토론을 해보자라고 대화를 30분간 나눴습니다. 한편 찬우는 흑자 구제역 크로코다일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레짐작을 하고 곧바로 토론을 파토내버립니다. 용찬우 흑자 방송을 받는지 갑작스러운 제안을 합니다. 유익남 채널 장희영 아나운서 중에서 원하는 채널에서 토론을 하겠다. 당신이 제안하는 금요일이라도 좋다. 하자. 라고 수락을 합니다. 흑자 오히려 자신의 토론을 받아주는 입장인데 찬우가 주객전도를 하는 바람에 바로 거절을 합니다. 거기다 토론 때 폭력금지, 욕설금지라는 조건이 걸려있다는 것에 분노를 합니다. 흑자가 상식인이 아니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용익을 발동시킵니다. 실내 담당한 채널에 댓글로 자기를 만나면 죽는 병이라도 걸렸냐, 내가 먼저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흑자가 피했다라며 내용을 남깁니다. 흑자는 토론에 대한 일말의 여지마저 날리고 앞으로 법정에서 보자고 선언을 합니다.
8월 9일 흑자 전정환 코치가 나간 용찬우 팟캐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정환 코치를 데려다 놓고 용찬우 자신의 논란거리에 대한 변명거리로 쓰느냐는 것에 비판을 합니다. 8월 10일 흑자 용찬우와 앞으로 절대로 토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흑자는 라이브로 이일준 선생님과 합방을 하고 주제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월 18일 공교롭게도 흑자 용찬우 같은 날에 라이브를 합니다. 흑자 당시 용찬우 채널에 업로드된 어리석은 일관성을 해체 리뷰하고 있었습니다. 용찬우 전처럼 멤버십 회원 한정만으로만 라이브를 하지 않고 공개 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청자들이 알려줘서 전화통화를 시작합니다. 전설의 흑룡 전화대전이 시작됩니다. 아 이렇게 소통하시는구나. 오세요. 오시라고요. 너가 아니죠. 너가 아니죠. 반말하지 마세요. 그럼 명예훼손 인정하시는 거네요. 일반 명사? 말 끊지 말고 말 끊지 말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홍보 담당가는 흑자일스 당신이 아닙니다. 2023년 8월 20 흑자 용찬우와의 전화통화를 한 것에 대한 소감 영상을 올립니다. 8월 21일 용찬우 2차 라이브 방송을 디스코드로 토론을 합니다. 프로 댓글러 참전을 했으나 용인에게 당합니다. 제이슨 리 참전 후반부에 용인에 당하고 친일파로 매도당하여 밴당합니다. 이때 밴이란 그냥 강제로 끊는 겁니다. 이때 찬우에게 포르쉐 911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용찬우는 자신의 포르쉐 911을 몬다는 분위기를 많이 풍겼습니다. 사냥개들은 유튜브 슈퍼챗이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살려서 뻥 수익의 전략을 세웁니다. 8월 22일 흑자는 용찬우가 포르쉐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 변명에 대해 주변인들과 전화하면서 팩트체킹을 합니다. 흑자는 라이브 방송으로 용천지 끝장 토론을 해보자고 합니다. 문제는 찐 용천지가 오지 않고 일종의 아이덴티파이 상태로 온 어그로꾼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용찬우 레드필 이라는 가설이 나오는 지지자가 생깁니다. 8월 23일 흑자 어리석은 일관성 해체 리뷰 편집 영상이 올라옵니다. 8월 24일 흑자 라이브 방송으로 용찬우가 왜 이럴까 회생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용찬우 흑자와 같은 시간대에 라이브 방송을 했으나 오래하지 못합니다. 8월 29일 용찬우 신남성연대 주력 컨텐츠인 어둠의 팟캐스트에 출연을 합니다. 당시 용겔 반응은 충격을 갖다줍니다. 에? 아 진짜 여기 나갔다고? 간고가 난임을 합니다. 야생마의 시가가 나옵니다. 중정 PT 찬우에게 있어서 굴욕 이미지가 가득한 것을 생성합니다. 용찬우에게는 이 팟캐스트를 통해 그동안의 논란거리를 무마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역시나 특유의 주어만 없음 합법과 핀트 돌리기, 애매한 사과, 특유의 허세로 인해 비호감 수치가 최대로 돌파를 합니다. 흑자 용찬우가 신남성연대에 출연해서 논란거리 해명 및 사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서 토론하면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으나 시청하고 나니 바로 이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흑자 라이브 방송으로 어둠의 팟캐스트 전체를 해부 리뷰를 합니다. 리뷰 막바지에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님과 직접 통화하며 항의를 합니다. 해체 리뷰로 인해 배 대표는 용찬우와 토론이 파토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바로 급발진을 합니다. 8월 30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 흑자를 공격 대상으로 넣고 1차부터 4차까지 공격 영상을 남깁니다. 신남성연대 용찬우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흑자 공격 영상이 내려갑니다. 용찬우 자신의 타임라인대로 설명하면 흑자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나쁜 사람이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명할 것이라고 믿었는지 유독 집착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용찬우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을 일부를 소개합니다. 용찬우 홍보 담당가는 흑자 헬스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용찬우 메일 보관함에 레드필, 잔나, 구 흑장미, 당시 흑맥주 채널 운영자의 커넥션이 드러납니다.
용찬우가 흑자에게 보낸 1차, 2차 사과 메일 전문이 공개가 됩니다. 이 당시 배 대표는 용찬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수준이며 편을 들어주는 입장에서 청문회를 진행해왔다. 문제는 이미 이 당시의 사장께는 찬우학 수석 졸업은 이미 마쳤고 학과장 수준으로 지식 수준이 아주 높았다. 그래서 용파민 플러스 목이 가득한 빡빡한 고구마를 먹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흑맥주의 실체를 알아낼 수 있는 근거를 생방송에서 공개를 한 업적으로 인해 베커나이트, 베로이의 목마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냅니다. 청문회 이전까지는 용찬우의 애완견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비판 여론이 강했습니다. 자, 8월 사이에 일어난 소소한 일들을 말씀드립니다. 흑맥주 채널이 개설이 되었고 흑자와 우키아제, 미섭 등을 공격하는 영상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당시 흑맥주 채널의 주인이 레드필 코리아가 아니라는 가설이 있었으나 사그라집니다. 흑자 유튜브 라이브 방송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용찬우를 비판하는 채널과 영상이 매일매일 갱생됩니다. 용찬우 스튜디오 옆 카페 무단 촬영으로 비판을 받습니다. 이때 무단 촬영으로 해서 그 직원과 싸우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구제역의 전문 분야 중에 하나인 가게를 상대로 갑질 소재라 덥석 물려고 합니다. 당연히 용찬우는 잘못했다고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이후 커뮤니티 글과 인스타 게시물을 삭제합니다. 당시 찬우는 흑자에게 고소를 9개를 넣은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물론 헬로우키도 고소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냉전 시대입니다. 냉전 시대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냉전 시대 시작합니다. 2023년 9월 초 잣나의 신상 정보 파악됨에 따라 사냥개들이 맞는지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당시 잣나의 멘탈은 상당히 박살낸 상태가 됩니다. 흑흑보 TV 개설 흑자 잣나 신상을 가지고 악의적인 사이버 불링이 시작됩니다. 흑자 헬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는 텔레그램 블로그를 개설을 합니다. 용찬우는 이 시점에서 모든 채널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자신의 비공개 인스타 스토리로 간간히 활동을 합니다. 영상 업로드 이외에 커뮤니티 글 작성은 잊을만하면 하나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인스타 스토리에 한창 영어로 쓰던 시기 그리고 책 사진이 올라오면서 체리피킹된 구절만 등록이 됩니다. 술 사진, 배달 음식 사진, 아직 자신의 기세는 여전하다는 듯이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SBS와 JTBC를 비롯한 각종 언론사에 용찬우 한글 비난 기사가 올라오게 됩니다. 2023년 9월 3일 브리치 TV가 참전을 합니다. 용찬우 영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9월 6일 흑자 긴급 라이브 잣나 귀순 소식을 밝힙니다. 잣나가 흑맥주 채널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잣나가 가져온 고급 정보의 일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통매운 관련으로 상호 간의 언급 금지를 하며 합의하여 무마되었는데 레드필 코리아가 이것을 다시 꺼내어 흑자를 공격할 도구로 써먹으려고 했습니다. 용찬우 레드필 코리아 박경서 씨의 계획입니다. 레드필 코리아 잣나 사주를 봐준다고 합니다. 레드필 코리아는 자신은 기자 출신이라 아무도 자기를 건들지 못한다고 자만을 합니다. 잣나가 신상이 털려서 멘탈이 박살났을 적에 달래 죽이는커녕 돈 받아내서 유학 정작돈을 써라. 잣나 네가 죽으면 오히려 흑자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라서 좋은 일이라며 가스라이팅을 시작합니다. 9월 8일 흑자 담당 변호사와 합방을 합니다. 용찬우가 한 고소 관련 방어, 사기죄로 인정되는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그 외 송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기죄, 단체 고소, 송민호 팬클럽 협박 고소 이야기들을 합니다. 9월 15일 브릿지TV 2차 찬우 영상 비판이 올라옵니다. 9월 25일 브릿지TV 3차 찬우 비판 영상이 올라옵니다. 10월 5일 흑자 라이브 방송으로 그간 용찬우의 고소로 인한 경찰 조사 후일담을 썰로 풀어버립니다. 흑자가 밝힌 용호수가 허위사실이랍시고 날린 고소의 일부 내용을 풀어버립니다.
나 친구 많은데 두 명밖에 없다고 고소를 합니다. 나 자기 중심 사고 안 했다고 고소를 합니다. 나 한 명 다 했는데 안 했다고 고소를 합니다. 박경서의 세상보기 채널 삭제를 안 했다고 고소를 합니다. 채널을 다시 살려놓습니다. 이 시점으로 더 이상 찬우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다고 해도 애들로서 잠깐 말하는 정도의 위치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11월 8일 용찬우 캔슬컬처와 군중심리 영상을 업로드를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찬우는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자신이 캔슬컬처를 당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아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부터 인스타 스토리와 커뮤니티 글로 지속적으로 날 모함하는 대중들은 어리석다, 나는 진실만을 말한다, 우울증에 대한 비난 등등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인스타 스토리로 영어 강의를 준비한다고 알립니다.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용찬우는 자신이 기초 영어 강의를 개설했으며 관련 영상을 업로드를 합니다. 용계의 영어 사냥개들은 찬우는 영어를 가르칠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해체하며 증명을 해냅니다. 12월 2일 브릿지TV가 직접 용찬우의 전문성에 대한 적용 영상을 만듭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연말에 한국에 갈 터이니 만나서 생방송으로 오직 영어로만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당연히 찬우는 이 제안을 무시하고 커뮤니티 글로 브릿지TV를 주어만 없음으로 긁었습니다. 오프라인 강연 영상에서도 주어만 없음 화법으로 브릿지TV를 의식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브릿지TV는 찬우가 자신의 제안에 넘어오지 않는다는 걸 파악하고 할 일 하겠습니다라며 무시를 합니다. 12월 20일 수능이 무가치하다며 비난했던 용찬우가 특이하게도 수능 영어 문제 풀이의 영상을 올립니다. 이 영상에서 레드필 코리아가 수학도 가르쳐주세요 라며 댓글을 달았다. 당연히 영어 사냥개들은 이 영상을 해체하며 여전히 용찬우는 영어를 가르칠 전문성이 없다고 비판을 합니다. 12월 30일쯤 멤버십 한정 영상으로 쇼펜하이머를 업로드한 용찬우. 커뮤니티 글 쇼펜하이머 영상에서 일부러 우울증을 우울준으로 발음하여 이일준 선생님을 의식한 말을 하게 됩니다. 커뮤니티 글은 한 차례 수정이 있었으나 두 개의 우울증 중에 하나만 고치게 됩니다. 냉전 시대의 소소한 일들,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서 씨, 흑자 통매음으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흑자, 흑장미 간의 통매음 고소 당시 흑자는 흑장미의 남자친구에게 고소를 넣은 적이 있다. 흑자, 흑장미 간의 통매음 고소 합의 조건으로 상호 간의 언급 금지와 남자친구의 고소를 취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흑장미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알기에 흠이 가지 않도록 막아주게 됩니다. 이제 2024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이게 끝나지 않는 사건들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요. 자, 1월 달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4년 1월 레드필 코리아가 복귀를 합니다. 멤버십 한정 영상에서 자신이 모든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하며 자신에 대한 비난을 대처하겠다고 밝힙니다. 레드필 코리아 채널의 커뮤니티 글로 흑자와 잔내에 대한 제보를 바란다고 합니다. 첫 공개 영상에서도 커뮤니티 글 내용과 마찬가지로 제보 해제를 합니다. 잔나의 실명 거론하며 최근 근황에 대해서 제보해달라고 하는데 이는 엄연히 2차 가해 및 스토킹으로 보여집니다. 한때 구독자였던 사람이 댓글로 레드필 코리아에 대한 비판 댓글을 달았는데 이것을 박제합니다. 그리고 대댓글로 이 발언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를 남깁니다. 당연히 댓글 작성자는 책임질 수 있다고 단언, 이후 레드필 코리아는 해당 댓글을 전체 삭제를 합니다. 용찬우는 연초부터 나는 잘못이 없다, 진실만을 말했다, 대중들이 진실만을 말하는 나를 비판한다, 나를 비난한다 라는 억울한 분위기를 내는 인스타 스토리 커뮤니티 게시글을 여러 차례 남깁니다. 이 시기에 용찬우가 출연한 어둠의 팟캐스트 영상이 내려갑니다. 1월 11일 EU 커뮤니티 글 Make Me New Again
이 내용을 통해서 나락 전문 컨설팅 업체 SNL처럼 각본 짜고 다 채널 출연하여 언급하며 대참사라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남탓을 시전합니다. 용길 사냥개 중에 한 명이 신남성연대의 배 대표님에게 제보를 합니다. 배 대표는 새벽 방송을 켜고 용찬우와의 직접 카톡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된 것이냐며 따집니다. 참고 자료는 배인규님과 용찬우님의 카톡 자료 대전 모음집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후 7시경 새벽에 나눈 카톡 전문 공개가 되며 그간 몰랐던 용찬우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오후 11시 50분 자신의 크루인 김윤태 채널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했으나 용찬우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사전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진행을 해서 사냥개들이 답답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사냥개들은 유튜브에 시면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처음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1월 12일 크루 방송을 종료하고 배 대표는 곧바로 사냥개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새벽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그간 용찬우를 관찰한 사냥개들에게 즉석 용익과외를 받습니다. 오후 6시쯤 신남성연대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그간 용찬우와 흑자 간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후 어둠의 팟캐스트 용찬우 편을 셀프 해체쇼를 시작합니다. 흑자 용찬우에게 고소할 것을 천명합니다. 1월에 소소한 일입니다. 용찬우 흑자일수로 추측될 수 있는 AI 이미지를 만들어서 조롱을 합니다. 감옥에서 치킨을 뜯는 검은 옷, 뚱뚱한 사진의 그림들을 올립니다. 용익을 경험한 배 대표는 그동안 사냥개들이 자신을 왜 욕했는지를 몰랐고 그저 억까하는 악플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알고 난 이후부터 사냥개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이 진행한 팟캐스트 청문회를 보며 야! 아니라고 오열하면서 베터 스텔라를 찍게 됩니다. 차루는 정신을 못 차리고 AI 그림으로 추측되는 배 대표를 게시물을 올리면서 누구세요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키 바로 저죠. 무죄로 결론이 났던 사건에 대해서 오늘 항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저의 사건은 검찰 측으로 넘어가서 또다시 재판을 시작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 외 중요한 사건들은요, 아는 변호사 노노 관점으로 용찬호를 분석하는 영상이 있고요, 용찬미 참전, 흑진주 참전, 이도노 변호사 참전, 흑자에게 날린 14건의 고소 중 12건이 나가리, 진도를 따라잡기 위한 유용한 교부제, 나무위키 용호수 어로, 통칭 용만 대장경 필수 전공, 용찬미 채널 예능 영상을 제외한 필수 전공, 흑진주 채널, 용익 전문 강사 코리안 매트릭스 채널, 이도노 변호사 찬미 합방 영상 채널, 단기 속성 과외용이죠, 기록 담당관 채널, 그리고 여기 나와있지 않지만 헬로키 채널에도 용찬미와 관련된 과거의 영상들이 있으니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도 따라잡다가 지칠 적에 필요한 예능 영상 모음집이 있습니다. 첨단 개그, 용찬미 채널의 비디오 아트, 예필, 이상치 못한 필름, 왕클 세종, 무급 홍보 담당관의 흑자 유니버스. 이 밖에도 용찬미에 관련된 영상들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다 읽었는데요. 내용을 읽어봐도 시간이 상당히 길고 어떤 내용으로 흘러갔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없지만 글을 읽으면서 제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용찬우와 레드필 코리아는 저 몰래 뒤에서 저를 담그려고 하는 일들을 몇 가지 벌인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엮이기 싫어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싶었고 무혐의가 나온 끝에 저는 이들과의 전쟁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시에 저한테 문자가 온 게 다시 한번 저를 재판을 통해서 죄를 물으려는 그런 행동의 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멈추거나 이들에게 저항 없이 그대로 있는다면 제 스스로가 상당히 멍청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전략을 통해서 이들과 맞서서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람을 잘못 건드린 것 같습니다.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사람에게 정말 말도 안 나오네요. 네,
어쨌든 이 영상 모든 분들이 참고하시고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